있습니다. 아샤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샤의 누이 요세바가 아샤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좌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야에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야에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야에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여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을 지키고 여호야다가 왕좌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혈통을 지켜라. 네, 신나는 제목이죠. 열왕기하 11장. 제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이제 큐티를 안 하는 분은 야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낯선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고요.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는 겁니다. 큐티를 하시되 이제 스토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묵상집에 있는 성경 장별 요약이나 설명이 쭉 있잖아요. 그걸 한번 쭉 읽어보시고 크게 읽어보기가 그렇다. 그러면 복음인을 하면 그 중에 핵심되는 것들을 설교처럼 스토리가 되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것도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일 설교 때 이렇게 영혼 없이 몸만 앉아있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순모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왕 예수 믿고 또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그러려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멤버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한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대부분은 이제 그러신데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분들 순에서 특성하니까 오늘 난 동원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생각을 조금만 1도만 바꾸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네. 제가 아까도 그래서 특성하실 때 우리 이제 남자 성도들 또 와서 웃으면서 정말 좋은 표정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벌써 달라져요. 느낌이. 왜냐하면 피드백이 많이 올 거예요. 아, 웃으면서 하시는 모습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또 순장님이 또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어깨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어깨 들썩들썩.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 수요 예배나 예배 자리에 오면 제가 좀 업됩니다. 예,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이렇게 예배할 날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면 이 특권의 자리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 천국 가도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셨잖아요. 네. 몇 년 전인가 설교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천국으로 놀러 오세요.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위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예. 열왕기하 11장 얘기를 하다 지금 곁까지로 빠졌는데요. 열왕기하 11장의 주된 관심은 다윗의 혈통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다윗의 혈통은 어디 있을까요? 북왕국, 남왕국 중에서 남왕국이죠. 네, 남왕국으로 다윗의 혈통은 예,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남왕국 유다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집,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예. 북왕국은 12지파에 속해 있고 10지파가 중심이 됐고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세상으로 쉽게 동화되어 갔습니다. 세상으로 쉽게 동화되어 가면서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의 약속을 지켜내겠다는 또 다윗의 약속이 있었고요. 약속은 그래서 상호적이죠. 서로 간에 약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믿음의 응답을 지켜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지켜주시겠다. 그런데 북왕국은 잘 지키지 못했어요. 예, 금방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에 동화되어 갔고 이제 남왕국은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방해하는 적들이 많이 있죠. 예, 오늘 말씀은 그 결정적인 위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의 혈통이 이제 끊어지는 위기. 그러니까 이야기적으로 말한다면 그야말로 혈통, 아들의 아들의 아들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른 피가 들어오면 끊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혈통은 끊어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누가 이 혈통을, 다윗의 혈통을 끊도록 위협하느냐 하면 바로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죠. 아달랴는 누군지 여러분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예, 누구의 딸이라고요? 아합의 딸이라고요. 아합은 북왕국이죠. 예,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은 지금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므리. 예? 오므리. 오므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악한 왕들의 계보를 이어요. 그래서 오므리로 시작해서 오므리의 혈통에서 왕이 끝날 때까지를 오므리 왕조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씨 왕조. 그러면 이씨가 쭉 혈통을 따라서 왕을 하는 걸 이씨 왕조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김씨가 하면 이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예. 정몽주가 그래서 예, 이성계에게 그 찬성할 수 없는 자기는 왕씨의, 예? 왕씨의 신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는 고려 왕조와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가 이제 예후에 의해서 끝날 때까지 네 명의 왕이 계속되잖아요. 근데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이죠. 아합. 네. 그 악명 높은 아합인데 그 아합이 한 일은 시돈과 두로,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한 거죠. 그래서 국제동맹을 통해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외교관계를 맺고 정략결혼을 하죠. 그 이세벨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우상 숭배를 가지고 오죠. 우상 숭배를 가지고 온 게 꼭 당시에 나쁘게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다른 문화니까. 문화적인 접목을 시키니까 잡종일 때 뭔가 좋은 것이 생기죠.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다른 문화, 또 다른 풍속, 또 다른 삶의 방식. 예. 막 그들에게 신선함을 불어넣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을 무너뜨리죠. 그 이세벨이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를 겪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요, 여러분이 충분히 거기에 공감하실 수 있어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세벨 한 명이 와서 아합과 결혼하면서 예, 이스라엘 전체가 먹구름이 드리웁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맞서 봤지만 궁극적으로 뒤집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만큼 이세벨의 영향력은 강했는데 거기에서 후손이 나죠.
이제 아하시아도 그리고 아달랴도 나죠. 예, 딸이 아달랴입니다. 딸이니까 왕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아합은 그 아달랴를 남왕국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남왕국의 여호람, 성경에서 요람, 여호람 같이 막 쓰이니까 정말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부터는 남왕국에는 여호람이라고 통일하고 북왕국에는 요람이라고 통일을 해요. 근데 요람, 여호람 같이 쓰는 말이니까 헷갈리면 넘어가세요. 그냥 제가 짚어주는 것만 잡아도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어디로 시집을 갔다고요? 남왕국으로. 남왕국 누구한테? 여호람에게. 그것만 알면 됐어요. 여호람한테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서 끝난 게 아니죠. 예, 갈 때 이세벨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세벨의 DNA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가서도 예, 역시 가치관을 심고 바알 숭배를 심어요. 그게 열왕기하 8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여호람이죠. 여호람. 응? 여호람. 예, 여호람은 어디 왕이에요? 남왕국 유다왕. 유다왕인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요. 아니 뭐 왕도를 가는데 뭐가 어때서?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왕들의 길, 그릇된 가치관을 따라 가는 길을 간단 말이죠. 왕은 대표자라 그랬죠. 예, 대표 단수예요. 근데 그가 그 길을 가는 것은 뭐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을 하나 잘못 들면요, 길만 잘못 든 게 아니라 그 길에 있는 모든 만나는 것들이 사실은요 그 길을 닮아 있어요. 네덜란드 들어가서 길을 타면요 네덜란드 모든 문화가 닮아 있고요, 스트라스부르 가다가 프랑스 국경만 살짝 다리만 넘어가면요 집 모양부터 그 다음에 주유소, 길가에 있는 나무와 그 다음에 가드레일 옆에 있는 돌멩이까지 다 달라요. 그 길에 있는 거가 다 다르다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길을 가죠. 그러니까 그 길은요 달라져 있어요 이미. 근데 그 대표자를 갖다가 남왕국 유다에다가 접을 붙였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봤어야지. 접을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접 붙인 거의 모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접 붙인 걸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수확을 내고 또 교배를 하고 그러면요 역시 그 DNA가 다시 흘러가는 거예요. 참나. 그런데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고 아내를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면서 아합의 집과 같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나. 19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예, 희망의 메시지가 들리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윗을 남왕국 유다를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다윗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는 그 새끼손가락 걸었다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려는 거예요. 약속을. 그냥 교회당 열심히 댕겼다, 어쩌다 보니까 조금 아내 따라다녔다, 남편 따라다녔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기왕 교회당 다닌 거, 기왕 성경 읽은 거, 하나님과 약속 새끼손가락 걸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주신다. 왜냐하면 모든 인격적인 존재는 다 그래요. 심지어 강아지하고도 약속. 나 독일 갈 때 너 데려갈게. 그러니까 데려오더라고. 이 강아지 어디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대요. 이야,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가기는 강아지가 하니까 그래 그래 독일 데려갈게. 약속을 하니까 데려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속을 해야 돼요. 약속을.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약속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 이번에 시험만 끝나면 1등 하면 생각하니까 1등 못할 것 같아. 아니야, 1등 안 해도 지난번보다 잘하면 이번에 좋은 데 데려갈 거야.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왕조입니다. 영원한 왕조라는 것은 뭘까요? 왕국을 계속하게 하겠다. 예. 세상에 그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혈통이죠. 혈통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 아들, 누구 딸,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실은요. 그 혈통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어가는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만 주는 유산이 있다는 거죠. 그 유산을 지키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유산을 계승시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 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법, 이것을 계속 계승하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 예,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이를 위협하는, 예, 이세벨이 들어오고 그녀의 딸 아달랴가, 이세벨과 아달랴는 이미 북왕국은 오염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나중에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까지 이세벨이 영향력을 미치고요. 아달랴는 남왕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아내가 되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보세요. 그녀의 아들이 아샤예요. 아샤가 누구에게 또 죽임을 당하죠?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후는 하나님이 보낸 심판 청부사예요. 왜냐하면 이 악한 DNA가 들어와서 두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오염을 시키니까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수술칼, 예, 스칼펠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유다 왕 아샤와 이스라엘 왕 요람을 잘라내십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잘라내세요. 그렇게 다 암세포를 완전히 도려내십니다. 도려내시는데도, 그런데도 여러분, 암세포 도려낸다고 전이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암세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도려내는데도 또 전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아달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예, 또 나와 여기에 또 나와. 예. 여호람과 결혼했고 아달랴가 지금 뭐를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아들이 아하샤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아하샤가 또 죽었어요. 예. 심판을 당해서 죽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요. 끝나지 않고 아달랴는 살아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왕이 되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는데, 왕이 되려면 왕손들이 있으니까 질세여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왕손들을 다 죽여. 그게 자기의 손자들인데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것입니다. 왕이 되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할머니가 자기 손자들을 죽이고 왕이 되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혈통들을 다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 그냥 사람을 죽이는 데서, 족보가 끊어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의미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이 다윗 왕국, 유다 왕국의 아젠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DNA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서 이 DNA를 끊어버리려고 하죠. 그리고 이게 절대로 계승되지 못하게, 다음 때에 가서는 계승되지 못하게, 무슨 신앙의 자유의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든지 우리 자녀들에게는 계승되지 못하게 하려고 괴계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암세포와 같이 그렇게 하려는 것이죠. 아달랴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을 죽이지 못했죠. 그게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요아스가 그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왕으로 즉위하는 게 007 작전과 같죠. 왜냐하면 아달랴가 슈퍼롭게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7살 난 어린아이를 요아스를 다윗의 뿌리에서 살려서 왕으로 세우려니까 목숨을 걸었죠. 여호야다 제사장만 목숨을 걸은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궁정의 여호야다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군인들이 목을 걸었습니다. 세대로 나눠가지고, 3대로 나눠가지고, 세대가 갈비 세대가 아니고 부대 세 부대 세대로 나눠가지고 서로서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왕권파 아달랴 쪽에 군사들이 와서 행해라도 있었거든 바로 처단하고 죽여서 이 즉위식을 성공시켜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백성들이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역사하시고 다윗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등불을 끄려는 행위 두 가지로 진행이 됐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DNA를 바꾸는 것입니다. DNA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 다윗의 등불. 이 다윗의 등불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닷가의 등대처럼 그 등대 하나가 켜 있으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전체를 다 불야성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등대 하나 켜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정말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딱 서 있어도요 동네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가짜 그리스도인들 짝퉁들 얘기하는 거 그거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 교회 바로 서 있잖아요. 아멘이 안 되세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의인들 때문에, 노아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바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 단수를. 이게 등불의 의미예요, 등불. 예, 그 등불이라는 건 DNA라고요. 그래서 이 DNA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란 아들, 딸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예. 그 중에 변종이 나오더라도 줄기는 따라 내려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DNA를 바꾸려는 모략이 어떻게 되죠? 예. 에일리언을 데려오죠. 이세벨이라는 에일리언을, 변종, 외계인 변종 DNA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접을 붙이니까 이스라엘의 정신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접을 떼어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유다 왕국에 또 접을 붙이죠. 여호람에게 결혼을 시키면서 영향을 미치죠. 이세벨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아달랴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무려 이 4대의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호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자기가 또 6년 왕을 했죠. 그 다음에 요아스는 그를 뚫고 왕이 되긴 했지만 그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아스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4대의 영향을 미쳐요. 한 사람의 생각과 정신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내 작은 믿음 뭐 이렇게 하는데 악하고 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도 4대의 영향을 미치거든요. 두 나라의 영향을 미치고 DNA가 돼서. 그런데 예수 DNA와 십자가 DNA가 늘 작은 믿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온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을 펴고 우리 안에 등불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등불을 끄려는 행위, 그것은 다윗의 후손을 직접 살해하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왜 손자를 죽이려 했을까요? 여러분 정신 분석을 해봐야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물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보다 손자는 천배 만배 귀여운 법이에요. 그래서 손자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돈 내겠대 되게. 그런 손자를 다 살해하려고 했던 것은 정말 정신 분석을 해봐야 될 이유가 됩니다. 이건 사단적인 음모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암세포를 도려내는 거였습니다. 그 수술칼 역할을 예후가 담당하죠. 아하샤와 요람, 유다왕과 이스라엘 왕을 한날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도 죽었고요. 아합의 왕, 아합의 자손 70명이 죽었습니다. 바이러스적인 DNA의 원조는 다 도려내고 제거해버렸어요. DNA 자체를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 요아스는 요세바에 의해서, 고모에 의해서,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구원되었어요. 그래서 그 줄기와 뿌리는 이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유혹은 많고 그 외에도 죄악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줄기를 지켜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 그 복음 DNA를 우리가 혈통으로 사명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혈통이에요. 우리들의 자녀에게, 또 직접적인 자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복음 DNA의 혈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 DNA를 지닌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를 세우는 여호야다와 그리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군사들이 어떻게 그를 지켜내서 율법책을 수여하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다시 언약의 종으로 세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DNA가 이제 번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그 DNA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관문이 어디였죠?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오랜 사막의 오아시스, 그 여리고성, 거기를 넘어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호수아의 그 무리가 훈련된 군대가 아니잖아요. 민간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요새를 건너가기는 참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죠.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에 생각보다 첩보 시스템이 잘 돼 있죠. 정보 시스템이. 그래서 정보원들이 스파이가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색령을 내리죠. 두 사람이 정말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발각돼서 죽음을 당할 위협에 있을 때 그 여리고성의 술집 종사자 라합이라는 기생이 두 사람을 숨겨주잖아요. 숨겨주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기생을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 두 사람을 숨겨주면서 아마 그 여리고성의 밤에 옥상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당신들은 왜 여기 오게 됐으며 왜 이 정탐을 해야 됐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야기들을 쭉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기생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라합의 그 집이 여리고성이 다 멸망할 때 거기만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몬과 결혼하면서 보아스,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을 낳는 다윗의 뿌리, 예수님의 뿌리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 라합이 살몬을 만날 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의 DNA가 바뀌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DNA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DNA가 그에게 접붙여지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줄기세포가 그에게 이식이 되면서 그의 DNA가 바뀌고,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가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운명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Back to the Future 1탄이 뭐죠? 그 주인공 소년이 그 박사님을 만나서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거죠. 1950년대 미국으로 가잖아요. 가서 누구를 만나죠? 자기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죠? 직장에서도 빌빌거리고, 상사가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주눅들고, 그리고 엄마한테도 자식에게도 자랑스럽지 못한 아버지였죠. 그런 아버지를 과거로 돌아가서 만나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생겨먹었어. 네? 좋아하는 여자, 자기 어머니한테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빙빙 돌고 있고, 덩치 큰 애들한테 놀림당하고 얻어맞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런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 배우 이름이 폭스였나요? 그 아이가 그걸 이제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조언하죠. 자기 아버지에게 조언하고 용기를 내라고,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엄마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결정적인 무도회 파티에서 키스를 해야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자기가 있는 건데, 아버지가 보니까 그 말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갖고 가서 보니까 자기 사진이 점점 지워지고 있어요, 자기 모습이. 그러면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엄마하고 아빠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빠를 막 해가지고 사건을 만들고 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 친구를 자기 아빠가 일생의 용기를 내가지고 주먹으로 한 방 쳐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자기 엄마에게 가서 고백을 하고 뽀뽀를 하니까 사진에서 자기 얼굴이 다시 생겨나는. 그 운명의 역전이 이루어지면서 DNA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다시 Back to the future, 미래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늠름하고 씩씩하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돈도 잘 벌고 존경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개연성을 갖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정근상도 못했어요. 세 번 빠져야 정근상이잖아요. 한 번도 안 빠지면 개근상이에요. 제 아내는 일생 개근상인데 저는 초등학교 때는 워낙 자주 아파가지고 개근상 못했어요. 정근상도 못했어요. 1년에 아파가지고 학교 못 가는 날이 늘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감기를 잘 못 이겼고요. 그랬습니다. 중학교 저는 이제 그게 아쉬웠고, 그다음 운동에도 별 소질이 없었어요. 근데 운동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배짱 말라가지고 그 운동에 별로 소질이 없어.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핸드볼부에 가서 좀 저를 받아달라고 모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떨려놨어요. 던져보라고 그랬더니 저쪽에 가 있으라고 그랬고 다시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집에 갈 소리도 안 했기 때문에 어두울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거든요. 나중에 누가 오더니 너 뭐하냐 그래서 여기 있으라고 해서 안 갔어 그래서 가 인마 너. 그래서 울면서 집에 가고, 6학년 때는 그래서 이제 야구부에서 또 뽑아서 야구부에 갔는데 거기서도 캐치볼 몇 번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중학교에 갔는데 중학교에 가서는 운동을 하기도 전에 몸이 아팠습니다. 급성 신장염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부목사님이 저를 업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키고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완전히 또 막 몸도 더 약해지고 힘들어서 그리고 학교를 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 인생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운동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네, 운동부에 들어갔는데 거긴 기준이 높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생팀을 만들었는데 지원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엘리트 선수가 아니고 그냥 자원자는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핸드볼부에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그 코치 선생님이 또 악질 코치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운동은 별로 안 하고 주로 기합하고 얻어맞는 거를 주로 했어요. 예, 달리고 기초 체력 산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리고 나면 또 원산 폭격하고 맞고 구르고 운동은 별로 안 하고 주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감기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감기를 제가 못 이겼는데 감기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또 몸이 약하면 학교를 못 가야 되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알면 큰일 날 거거든요. 제가 비밀로 했어요. 운동한다는 말을 비밀로 했어요. 비밀로 하고 건죽이 돼서 집에 가고 그런데 제가 운동을 한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운동에 소질이 없는데 운동을 하게 되는 게 너무 좋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바뀌는 거죠. 위기를 넘기는 법도 알게 되고 예, 자기 몸의 연약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도 알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공부할 때는 밤을 새워도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 그래서 요즘 저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저보고 보라요. 아, 목사님은 운동신경 있으시니까. 제가 속으로 웃는 거예요. 예. 운동신경 없었다고. 예. 어릴 때부터 떡잎부터 알아보는데 아무도 안 껴줬다고요. 예. 또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건 이제 선수도 아니고 반별 시합이 있었는데 반별 시합에라도 제가 한번 나가보려고 축구팀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교생 선생님이 그때 있었는데 와가지고 반 대표를 뽑는 거야. 근데 교생 선생님이 우리를 알아요? 저는 이제 키는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좀 껴보려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쟤 안 돼, 창규 안 돼 그러고 있는데 있으니까 선생님이 뽑는데 페널티 킥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페널티 킥으로. 그래서 저보고 너 한번 쳐봐. 그래가지고 제가 페널티 킥을 찼는데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시합에 나갔는데 상대편 팀에 있는 친구가 우리 학교 그 축구부 그 윙이었어요. 근데 제가 걔를 맡아야 됐는데 마트를 이렇게 나갔더니 휙 지나가는데 사람은 이쪽으로 갔는데 공은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가니까 뒤로 가서 벌써 넣었어요. 그래갖고 바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져가지고 있었더니 우리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어요. 체육 선생님이 그 저쪽에 있는 놈 빼. 그랬더니 선생님이 있다가 벌써 뺐어. 그 제 얘기를 하는 거야. 와. 그러나 미달인 운동부에 들어가서 그렇게 2년 운동을 했더니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어요. 뭐 제가 국가대표도 못 됐지만 그러나 DNA가 바뀐 거죠. DNA가. 예, 운동에 대해서 눈도 열리고 기초 체력도 생기고 운동신경도 바뀐 것 같아요. 승부근성도 그때 다 생겼어요. 저에게 목사님 승부근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다 생긴 거예요. 그때 다. 왜냐하면 지면 얻어맞았거든요. 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얻어맞고 지면 얻어맞고 이겨도 잘못하면 얻어맞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되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회는 반드시 온다. 한 번은 온다. 한 번은 붙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왜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DNA는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그보다 천만 배나 더 귀중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 한번 만나면요. DNA가 바뀌어요.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 제가 언제나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 뭐 맨해튼에서 아니면 서울 어디에서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국제학교 어디를 가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좋은 선생님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하나님 축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셔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DNA, 등불을 켜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불은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등불이에요. 이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국 민족, 아니 한국 디아스포라에게 바로 이 복음의 등불을 주셨고 특별한 것을 주셨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그 자부심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적당히 있다가 또 한국 가면 괴당 나가면 되겠지 생각합니다. 아니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바통, 마지막 주자, 마지막 등불, 정말 좋은 DNA를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이를 살려내고 지켜내고 우리 자녀에게 이식하고 복음은 전파하면 된다.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신앙 한 대, 두 대, 세 대, 이건 갈비 숫자가 아니에요. 예,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1세대, 2세대, 3세대 가는데 저절로 전파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이식해서 안에다가 심어야 돼. DNA를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습관 거기에다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코로나 지나보니까 알겠어요. 그냥 예배는 어떻게인가 드려요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 시험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어요. 영적 습관 가슴 속에다가 우리들의 뼈 속에다가 심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바람 속에 더 견고한 빛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어떻게 요아스를 지켜내는지, 다윗의 혈통을 지켜내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혈통을 지켜서, 그래서 올해 우리가 365일 큐티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자. 그리고 성전 예배를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복음의 DNA를 지키고 디아스포라에 확산하자. 다음 세대에 심어서. 요즘 제가 50가정 신방하고 다니는 거 아시죠? 가면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으면 또 제 아내가 세일즈를 합니다. 아, 우리 어하나 좋은데. 암송하고 어하나. 너 어하나 하니? 한번 갔는데요. 요즘 안 하는데요. 그래요. 어하나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가슴 속에 뼈 속에 심어서 그들에게 운명 역전이 일어나고 DNA가 바뀌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방관자처럼 하지 아니하고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처럼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지켜내고 메시아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복음 DNA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